안녕하세요. 눈으로 맛보는 미슐랭 가이드 네가 보면 아니 진행의 이인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내가 살 집에 대한 건축 아니면 공간 설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.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 블로그로 표현하고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건축 동양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신 유한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양의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건축물들을 주로 그리고 있는 작가 유한희라고 합니다. 우리 유한희 작가님 하면은 이 동양화와 건축 기법의 조화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. 근데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이 건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? 네, 건축은 원래 이제 동양 그림에도 건축 그림이 있어요. 네네. 개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거기에 영향도 좀 받았고 그 전부터 제가 건축 도면들 같은 것들을 보는 거를 좋아했어요. 거기에 그런 기계적이고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드로잉들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작업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건축물들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. 작가님은 평소 어떻게 좀 작업을 하시고 이 작업실이 좀 어떤 공간일까요? 작업실이요?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작업실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작업실에 대한 생각이 작업실이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조금 해봤는데 코로나 때 이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이 공간 안에 더 있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좀 밖에 나가게 되면 그게 조금 새삼스러운 일이 되면서 이 안에서만 있으면서 좀 느끼지 못했던 변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저의 내면이랑 바깥 세상이랑 이렇게 만나는 공간. 바깥 세상과 만나는 통로. 네, 통로 공간.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이 블록을 쌓듯이 그려진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요. 상당히 꼼꼼하면서도 이 섬세함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또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겠다. 이 마음을 잡으신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? 그 전에는 사실 좀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건축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시골에 있었던 할머니 댁, 외할머니 댁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던 곳이고 되게 기억과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면서 동네가 이렇게 점점 서서히 변해가고 제가 좋아했던 공간들, 뭐 이렇게 기억이 많이 있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쉽고 좀 상실감 같은 거 느끼고 어느 날 좀 이렇게 뒷산이 완전히 이렇게 허물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그게 보여지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강렬한 느낌을 좀 이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. 어렸을 때 되게 열심히 이제 레고로 집을 만들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부숴버렸어요.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할머니 댁에서 받았던 느낌이랑 좀 이제 결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할머니 댁을 레고로 어렸을 때 기억이 인상 깊으셔서 레고가 또 여기서 많이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 작품들 보면은 비누방울이죠, 이게? 비누방울도 보이더라고요. 요건 혹시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는지? 그 비누방울 같은 것 약간 저한테는 허무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 무언가. 뭔가 잡기 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저 이제 레고 블록은 물론이고 이쪽 보시면은 설계 도면 같은 또 작품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선원군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공간 표현을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좀 끝까지 연결되는,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끝이 나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무한한 공간 같은 거, 시간 같은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원근법으로 그리게 되면 끝이 있게 되는데 그런 원근법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감도식에 부감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선들이 다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반복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이제 공간의 끝도 없어지게 돼서 네. 좀 더 확장된 표현을 이제 좀 가능하게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, 쭉 그냥 수평으로 간다. 예, 그냥 계속 무한하게 예. 예, 이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더 이제 형태들이 더 반복, 더 일정한 모습들로 그리다 보니까 네. 더 반복성이 더 강조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이 정말 다 애정하시겠지만 가장 최애하는, 가장 아끼시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가장 최애, 네, 좋아하는. 네, 왠지 숨겨두셨을 네.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떤 네. 작품이 있을까요? 일단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건 아닌데요. 네. 하나는 그 아무래도 그때 그 외할머니 댁을 그렸던 그림인데 그게 좀 지금 보면은 되게 그 기법도 그렇고 이렇게 정돈된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작업의 어떤 첫 계기가 됐었던 그런 작업이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작업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적인 특징들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작업이 2015년에 했던 미궁이라는 작업인데 네. 예, 그 작업도 예, 제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좀 나눠보면은 이 개인전의 주제와 의미도 궁금하고요. 이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? 아, 네.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전은 공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공이 이제 비어있 라는 의미와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공들이다 뭐 이런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공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제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해 또 작업의 계획이 아까 이제 제 지금 작업의 어떤 첫 계기가 됐었던 작업이 외할머니 댁을 주제로 한 작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올해는 조금 더 제가 이제 기법적인 게 아무래도 그때보다 조금 발전된 게 있으니까 예, 그렇죠. 그 방식으로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 할머니 댁을 또 화폭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도 섬세하고 꼼꼼하시지만 네.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. 저, 네, 네. 더 멋진 작품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네.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작가님의 꿈, 목표가 꿈이요?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아, 네. 저는 사실 작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거창한 그런 꿈은 없고요. 그냥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고 네. 보고 싶어 하는 작가가 되어야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네.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스스로 이제 나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좀 많이 찾아줄 수 있는. 아, 그러니까 예. 제가 아무리 나서도 보기 싫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 시간에는 유한희 작가님을 만나서 이 동양화의 공간적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항상 머무는 한 공간에서 이 아이템을 재창조한 새로운 작품의 이야기이다 보니까요. 이 어려움보다는 좀 더 쉽게 와닿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눈으로 맛보는 미술행 가이드, 저희 네가 보면 아니에서는 미술에 대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이 많은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항상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만관부 해주시고요. 혹시 아직도 좋댓구화를 안 하셨다면 자, 작가님 함께 해보실까요? 네. 시작!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! 네, 꼭 부탁드리고요. 채널을 잘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링크 걸어주시는 센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